안녕하세요. 국내 여행 안내사이자 예비 관통사 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관통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관통사가 되면 좋은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저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서 관광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관광통역 안내사. 두 번째, 국내 여행 안내사. 세 번째, 어려워. TC라고 국외 여행 인솔자라는 게 있어요. 먼저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광지를 소개시켜주는 안내사입니다. 특히 이 관통사는 통역 분야에서 유일한 관광이래.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취득하면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또이 관통사를 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번 TC 자격증을 국가에서 수고했다고 보너스로 주니까 아주 매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내 여행 안내사인데요. 이건 관통사랑 똑같지만 다만 대상이 내국인이란 점. 정말 쉽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국외 여행 인솔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갈때 같이 인솔해서 여행을 도와주는 안내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관통사와 국여사 이걸 어떻게 따냐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제 관통사와 국여사는 한번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필기는 총 4과목이에요. 1교시 관광국사, 2교시 관광자원, 3교시 관광학개론, 4교시 관광법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관광국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필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외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관통사 얘기를 하면 관통사 추천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게 관광국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관광국사라는 게 한국사라는 게 일단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시험 위주로 거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사를 되게 기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의 한 열에 8명? 그런데 사실 한국사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야기 스토리를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필기 준비를 할때 제가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이런 뭐 스토리 나 모르겠어.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극을 꼭 보세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최고입니다. 저의 공부, 국사 공부의 80%는 진짜 사극 드라마가 다 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틈만 나면 보고 지금 요즘에도 막 선덕여왕 짤을 막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사 공부를 할때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 드라마의 장면이 막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서 필기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통사가 되면 좋은 점, 관통사 자격증을 공부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직업 선택이 정말 많이 다양해진다. 여행 가이드
를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여행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업 취업은 물론이기 이거니와 외국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회사 취업도 가능하죠. 그리고 뭐 역사문화해설과 뭐 통역사, 프리랜서, 아 컨벤션 센터 직원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크루즈 산업에도 뛰어들 수 있죠. 또 아 그냥 일단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가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하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진다.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어떤 여행지 딱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문화의 특징 같은 것도 알게 되고 뭐 건축물 왜 이렇게 지었는지 뭐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된 뭐 유래?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재미가 막 두세 배는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이에요. 왜냐면 이거 면접을 준비하면서 국여사를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단 말로 하는 건데 전 되게 막 소심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막 혼술시설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무조건 연습만이 살 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막 카메라를 들이밀어가지고 제 모습을 항상 확인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는 습관이 어떤 건지 이런 연습을 계속하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막 아 면접관 돼달라고 엄청 사정하면서 막 면접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노력하고 연습을 했으니까 면접 볼 때도 되게 좀 재밌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이 자격증을 보는 순간 진짜 그동안 고생 열심히 노력한 제어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꿈은 반은 이루어졌으니까 꿈이 반은 이루어졌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면접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면접은 일단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외국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준언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되고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바로 준언니와 준언니의 비법 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관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희 영상 보면서 관통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같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게 꼭 관통사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영어 면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콘텐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아무튼 같이 화이팅 합시다.